자세히 보아야 아니야, 귀엽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답니다. 그걸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꿀짬뱅이 형이에요, 형. 형, 똑같지 않냐? 안 닮았어. 깨비다. 유발, 유발. 입만 살았어. 물에 빠져주고 입만 동동 뜨이켜. 아니요.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처럼 말이죠. 한 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내 사랑 못난이 찾아 겨울바다로 갑니다. 대대손손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고장 충청남도 보령. 넉넉한 바다 인심 덕분입니다. 애주가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대천항의 겨울. 수온이 낮아지면 얕은 연안으로 몰려오는 녀석들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 잔뱅이가 잡으러 가요. 잔뱅이. 응? 잔뱅이 잡으러 가자고요. 저희 가도 돼요? 예, 가요. 이거는 추울 때만 나타나는 고기야. 그래서 겨울에 먹어야 돼. 겨울에 술 먹고 나 먹으면 속이 좋아진다 얘가고 얘가 겨울이만 찾아와요. 잔뱅이가 찾아오는 건 바다에도 겨울이 왔다는 신호죠. 1년을 기다려 첫 조업에 나섭니다. 헹긴 거는 못생겼어요. 그런지 맛이 기가 막혀요. 왜 어떻게 못생겼어요? 좀 멍청하게 헹겼다고 해야 되나. 불이 뭉퉁하게 헹겼어요. 어쨌든. 칭찬인지 흉인지 기대 반 걱정 반 잔뱅이 마중 가는 길. 과연 올겨울에도 녀석들이 찾아올까요? 으차, 으차, 많이 올라와라. 주문이에요? 에? 주문이에요, 주문? 에? 내가 또 소리를 또 이렇게 또 반주를 넣어줘야 또 고기가 더 올라올 거 아니? 잔뱅아, 잔뱅아, 올라와라. 오늘의 술꾼! 봤죠 이거? 에이, 이게 잔뱅이 이거 술꾼. 자 우리 부기사 따라. 잔뱅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귀엽게 생겼어 귀엽게. 물메기, 꼼치 이름도 많답니다. 지금 마실 때예요? 네, 지금 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 겨울 이제 찬바람 끝나면은 잔뱅이도 다 끝나는 거예요. 물맹이 올라온다! 잘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다 잘 올라온다, 잘 올라와! 대박이다, 대박! 아이 좋아서 질러지요. 아이 고기 보면 고기 얼굴 보면 저 차라리 기분이 고기 잡으러 와서. 올라온다! 주문을 외우야 올라오는구나. 과거엔 생김새가 흉해 잡자마자 버려지는 비련의 주인공이었다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나 떡국 텀봉하고 들어가야 이게 텀봉이요. 아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이제 버려서 이제 버리면은 물에 이제 텀벙텀벙 이렇게 그래서 물텀벙이 나온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아 지금은 이게 없어서 못 파는 야 인기 생선이랑 인기 생선. 별명이 물잔뱅이 물잔뱅이 형이에요 형. 형 똑같지 않냐? 똑같다고 하는데요? 어? 똑같다는데 아, 봐요 뭐가 똑같아 똑같이 생겼잖아요 물잔뱅이 같이 어때요? 정말 닮았나요? 안 닮았어 여기 선장이면 대장이면 까불이요 까불이 왜 까불이에요? 아, 아주 까불었어 까불 까불이 아~ 마법의 주문 덕분에 김상태 씨 별명은 까불이 허야 올라와라 허영차 오늘도 바람도 솔솔 날씨도 솔솔 뭐지? 아, 겨울의 육질. 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가게 나가기도 올라오네. 여기 공기가 하나, 둘, 셋은 수커. 요거는 공기가 없는 건 앙커. 추운 겨울. 무침으로 먹으면 오돌오돌한 맛이 일품이라죠? 두 개씩. 애들 또 혼자는 다니기 심심하니까 남자 여자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짱이 있네요. 올겨울 첫 조업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하시다가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아, 같이 고기 잡다가 정들어버렸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이 받아다니 좋잖아요. 바다에서 울고 웃는 어부의 삶 함께하는 이가 있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st said. Boy,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물 먹고 잔뱅이 먹고 술 한잔 먹여야겠다. 근데 누가 형이에요? 제가 항상 빌 먹었어요. 형이 끌고 동생이 빌고. 이렇게 20년 우정에 또 하루가 쌓여갑니다. It's me and you, boy. And as the years go by, a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k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조수 간만 차가 가장 큰 살이 때에는 두 친구 갯벌로 향합니다. 갯벌이 길어서 갯벌 끝에 있어요 끝에 아이고 추워도 한참 가야 돼 2km 가까이 펼쳐진 갯벌 그 끝에 산답니다 다 왔다 이제 작업 시작이다 잡으러 갑시다 누가 예쁜 것을 마다할까요 갯벌 박사 창호 씨가 먼저 첫 삽을 뜹니다 아 빨리 파 이렇게 파갖고 이 목을 살겄어 애들만이 나가지고 이거 봐 그 얘기하니까 나오잖아
이게 겨울의 별미야. 이거 물 뿌리는 거 봐. 이게 모든 몸에 좋은 거야. 예쁜 것의 정체는 바로 통통하게 살오른 개불. 겨울의 별미야, 별미. 아버지 아까 이쁜 거 잡으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게 이쁘잖아. 얼마나 이뻐. 우리 돈 대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호박구구마 같이 생겼네. 예, 그래도 못 생겨도 이게 이런 게 진짜 보약이야, 이런 게. 이따 또 드시고서 또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이따 같이 잡숴봐요. 진짜 맛있어 이거. 겨울이면 산란을 위해 얕은 곳으로 올라온 개불이 흔적을 남긴답니다. 똥을 쌌거든. 그 똥 있는 거를 딱 보고 차야 파야 그 100% 다 나와 그님이. 개불 똥이에요. 아, 요게 똥. 아, 요게 똥이래. 이게. 요거. 쳇, 똥도 이쁘게 쌌구만 그래. 으차. 그런데 아까부터 고된 삽질은 물잔뱅이 형님 창호 씨 담당. 까불이 동생 상태 씨는 금방 나와. 똥깔긴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힘은 아버지. 힘 없게 생겼어. 입만 살았어. 물에 빠져주고 입만 동동 뜨이겨. 아니야. 나도 잡을게. 저짝 저기. 어디로? 여기로? 예. 이게 맞아? 그래요. 어디로? 그거 잊어버렸어. 없어. 아이고 힘들어. 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그 형을 잘 차지하는데. 어머무냥 찾아가지고. 파란 하늘에 전해져오는 이야기가 있지. 바다라는 곳에 희망이 사랑이 넘쳐난대. 님을 만나 조금 못 나도 맛있는 대천항의 겨울. 개불은 회로 먹어도 꼬들꼬들 맛있지만 연탄불에 구우면 별미라는데요. 아니 이런 뭐 갈매기가. 구우면 오징어 맛이요. 근데 저 맛있어. 알아서 그런지?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 맛형. 아 이 맛 때문에 허리 아프더라고 파갖고 왔네. 빨리 갖고 와기름. 아 형은 어디 갔슈? 바로 마시게 하실러 간다 그랬더니 내가 갈 줄 알았어. 요즘에가 개불이 제맛이 날 때야. 근데 실은 먹기는 힘든 거야 이게. 나같이 예쁜 사람 먹기 힘든데 먹으면 영양가가 많아서 맛있게 먹는 거야. 젓가락 이거 개불 먹으려고 이거 들다가 말았어. 개불이 다 끝나서. 개불 주지 말걸. 가면 그래. 개불? 개뿔 죽어라고 잡아다가 개뿔 적다고 말하게 쌌고 개뿔 먹기 쉽고 다 잘 먹어놓은 거 같네. 오늘도 바다는 나누는 기쁨을 가르쳐줍니다. 제철 맞은 물잔뱅이 조업에 나서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태 씨 오늘은 이웃과 함께 그물 손질로 분주합니다. 사시사철 손 놀릴 새 없는 바닷일. 한 가닥 면 필요하거든. 여기서 2단계 경력이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난 45년 됐어. 45년? 응. 아이고 나는 30년. 나는 12살부터 바다 다녔는데 아버지 따라서. 와, 나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침에 일하고 학교 가고 갔다 와서 하고. 많이 했어. 그래서 여기 봐 이게. 이 엄지손가락. 무전골 이게 10개 중에 3개가 이 무전골 바닷물이 쩔어서 바다의 삶이야 이게. 나는 어디 가서 거짓말 못해요.
손 내놔봐요. 나? 응. 참 환장하겠다. 이거 이쁜 손 내놓으라고? 어. 이거 손 좀 봐. 이거 삐뚤어졌잖아. 마디마다 옹이지고 굽어버린 손. 정직한 바다의 삶이 녹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손입니다. 젊을 때는 뭐 별거요. 고생만 싱그럽게 했는데. 근데 지금이 돌아서 괜찮은 것 같아. 자당배 타면 바로 나요. 바다를 10살까지 다닐라고. 10살. 몰라. 왜 110살이에요? 112살까지 해야겠네. 그래야 만 100년을 채울라모. 맞아 맞아. 그렇네. 까딱 없애. 그때까지 할 거야. 내일도 어부는 찬바람 가르며 바다로 나아갈 겁니다. 그곳엔 붉게 연그는 인생의 맛이 또 기다리고 있을 테죠. 자신의 일을 시작하네. 이 고기 이름이 겨울 요정이라네. 겨울 요정 빙어. 어디로 가세요? 예, 저 빙어 갖다 주고 가는 겁니다. 잘해봐. 정우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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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건이네. 맛있겠다. 올해 후보 1년을 위하여. 위하여.